How do I deal with what I'm feeling? Maybe I just don't. I just don't. 어, 세라야 안녕. 우리 커플룩이네. 오늘부터 아! 1일. 오늘 공부할 그 코드그라피 개념 1.0 강의예요. 손 선배! 세라에게? 정진! 또아! 오늘은 저희가 이제 봄을 맞아서 또 새로운 룩북을 가지고 왔습니다. 바로 짠! 코드그라피라는 브랜드를 저희가 소개를 하게 됐는데요. 어린 친구분들 사이에서 어린 친구? 요새 굉장히 핫한 브랜드입니다. 오늘 저희가 커플로 세 가지 착장을 준비를 해왔거든요. 그래서 각각의 착장들 소개해드리고 멋진 또 모델 포즈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첫 번째로 저희가 입은 옷은 코드그라피의 투웨이 테크숏 자켓 셋업입니다. 일단 이거는 오버핏에 또 레글런 소매라서 굉장히 활동성이 좋은 옷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셋업은 여섯 가지의 컬러가 있어서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기도 좋을 것 같고요. 저희는 검은색이 시크하게 마음에 들어서 검은색으로 골라봤습니다. 가장 좀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꾸안꾸의 정석? 오늘 입은 것처럼 검정검정으로만 하면 너무 이제 좀 밋밋해 보일 수도 있으니까 약간 흰색 티가 약간 보이게끔 이렇게 스타일링을 해봤어요. 여기다 그거 넣어도 편하겠다. 그 에어팟 그 케이스. 아. 여기 귀에 꽂고 여기다가 넣어놓고 다니면 될 것 같은데. 그리고 요거는 되게 가성비 있는 제품이에요. 투웨이라는 뜻이 조거 팬츠만 있는 게 아니라 쇼츠도 있어요. 반바지. 원하는 거를 선택해서 스타일링해서 입으실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런 재질 좀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요. 약간 이렇게 사각사각 그리고 바스락거리는 약간 그런 재질이어서 바람막이 그런 느낌의 재질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선호할 만한 그런 옷입니다. 좀 시원하게도 입을 수 있고 바람도 뭔가 막아주는 그런 소재라서 운동할 때 조깅할 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우리 조깅 좀 할까? 조깅? 운동할 때뿐만 아니라 여행 다닐 때도 편하게 입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요새 사실 이제 3월 되면은 그 MT 갈 때나 이럴 때 딱 뭔가 그 트레이닝 챙기기에 좀 뭔가 애매할 때 있잖아요. 외출복도 뭔가 가능한 그런 옷을 많이 찾는데 그럴 때 딱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MT 갈 때 딱 하나 챙겨가면은 세라야 안녕. 우리 커플룩이네. 오늘부터 아! 1일. 여기는 춘천이야. 아, 춘천. 힘들어. 춘천. 가자. 선배 해야지. 네. 선배 해야지. 네. 또 선배. 제가 책 가져왔어요. 오늘 공부할 그 코드그라피 개념 1.0 강의예요. 선배! 이번에는 아노락 스타일의 셋업을 입어봤는데요. 고밀도 나일론 원단으로 제작된 코드그라피의 배색 하프집업 아노락 셋업입니다. 아노락 스타일 셋업은 상의와 하의가 각각 두 가지 스타일로 긴팔, 반팔, 또 긴바지, 반바지가 있어서 또 취향에 맞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. 또 코드그라피를 나타내는 CGP 부분에 이렇게 배색이 따로 들어가 있어서 좀 굉장히 귀엽게 보이고 뭔가 딱 스타일리시한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상의에는 캥거루 포켓도 있어서 귀여우면서 실용적이기도 해요. 밑단에는 스트링이 있어서 사이즈 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두 가지의 색상이 있는데요. 크림 그리고 네이비 색상이 있습니다. 저희처럼 이렇게 똑같이 네이비 색상으로 이렇게 커플룩으로 맞춰도 되고 한 명은 또 크림, 한 명은 네이비로 좀 시밀러 룩으로 맞춰도 좋습니다.
귀엽다. 운전, 운전, 운전. 끼. 아, 이런 거 안 해? 끼. 안녕. 안녕. 몽. 몽. 쌤이. 아, 귀엽다. 이 두 번째 거 되게 마음에 든다. 나 이런 포인트가 예쁜 거 같아. 마지막으로 저희가 입은 코드그라피의 후드가 있는 스타일인데요. 컴피 후드 아노락 집업 셋업입니다. 짜잔. 짜잔. 뒤에 보면 이렇게 후드가 있어서 운동할 때 조금 추울 때 바로 올려서 입어도 될 것 같고, 사실 후드는 꼭 기능성보다도 그냥 이렇게 스타일링으로 후드가 있는 그런 분위기들도 좋아하는 분들도 많아서 네, 되게 귀엽습니다. 이 셋업은 저희가 입은 이거 말고도 여기 위에 상의가 반팔 집업이 있어요. 그래서 상의 하의 각각 두 가지 스타일링이 있어서 이건 역시 또 취향에 맞게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. 트웨이. 네. 그리고 이건 다섯 가지 컬러가 있는데 저희는 라이트 그레이를 선택을 했습니다. 라이트 그레이가 너무 밝지도 않고 또 너무 어둡지도 않아서 굉장히 색감이 예쁘고, 또 여기 보면은 코드그라피에 또 이게 로고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. CGP. 또 여기 주머니가 있어서 편하게 또 수납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. 좋네요. 짠! 이렇게 오늘 저희가 세 가지의 코드그라피의 룩을 다 입어봤는데요. 오늘 어땠어? 오늘 일단 이제 간절기가 다가오는데 그때마다 항상 입는 게 고민이 되잖아. 그치. 그리고 나는 평상시 일이 없으면은 항상 트레이닝복을 많이 입는데, 맞아. 그럴 때 입기 좋고 데일리로 또 운동할 때도 좋고 보신 것처럼 저희처럼 똑같이 컬러를 맞춰서 커플룩으로 맞춰도 좋지만 컬러가 일단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도 취향에 맞게 선택해서 길이감도 또 다르게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시밀러 룩으로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. 나도 그 운동을 요새 우리가 매일 하고 있잖아. 근데 운동을 끝나고 뭐 바로 또 일정을 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운동하면서도 외출복으로도 바로 입을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어서 난 너무 좋은 것 같고, 진짜로. 나도 사실 특별한 이벤트가 있지 않으면 항상 트레이닝복을 입는데, 간절히 어떤 걸 입지 고민을 했는데 오늘 딱 이렇게 코드그라피 옷을 입어보니까 안에 정말 반팔티 하나만 딱 놓고 입으면은 딱 괜찮은 것 같아. 바람막이 소재라서 너무 덥지도 않고. 저희가 코드그라피와 세라에게 정진이 오늘 이렇게 콜라보를 하면서 또 좋은 이벤트를 저희 가져왔어요. 이번에는 댓글을 통해서,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코드그라피 제품을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돼요. 코드그라피 셋업은 지금 착한 가격에 또 할인까지 하고 있으니까 모두 득템하시길 바라고요.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. 안녕!